안 보이는데. 자, 이제 또 드시고 그냥 주무세요. 이 약자는 주무세요. 자, 이 사람이 이제 이 약자는 보는데 편안하네 그냥. 이게 K622잖아요. 죽기 두 달 전에. 실질적으로 이게 마지막 작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차르트. 이 음악을 딱 들으면은, 아, 이거 그냥 유언이구나. 그냥 세상 잘 살고 간다는 느낌이 딱 들어요. 그냥 천상의 그 느낌이. 모든 이악장이 천상이지만 슬픈 것도 있는데, 이게 슬프지 않거든요. 죽은 사람들 얼굴 보면은, 죽을 때쯤 되면 의외로 슬프지 않아요. 산 사람들이 울지, 죽은 사람들은 좀 편안하게 가는 느낌이 많아요. 저는 아버님도 봤고 주변에 봤는데 가실 때 그냥 편안하게 가시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죽기 전에 좀 고통스럽잖아요. 뭐 어떤 병에 걸려서 돌아가시든지. 그래서 이 음악 딱 들으시면은 오히려 모차르트가 편안하게 이 세상을 정리한다는 느낌이 딱 들어요. 네. 정말 이 공기 같은 음악이죠. 네. 클라리넷 협주곡 2악장. 네. 그 유명한 악장. 편안하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욕망과 집착도 없이 내려놓고 훨훨 날아가는 그런 느낌. 아름답죠. 이게 자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케스트라도 잘 들어보세요. 본스타인도 잘 보세요. 표정을 잘 보세요. 되게 진지하죠.
비날레 하늘로 떠나가는 모습. 일악창의 고 파트와 비슷하죠. 마지막 여기까지가 모차르트 그냥 제 개인적으로 5년 전에 제가 밴드 썼어요. 이까지가 모차르트 마지막 작품이에요. 622번. 그 뒤에 나온 뭐 626번 레퀴엠 위안상 이런 것들은 의뢰받아서 한 거고 이 2악장이 자기 음악이거든요. 유언이란 말이에요. 유언. 딱 느낌이 들잖아요. 나는 이제 세상 편하게 떠날 것이라는 느낌이 들죠. 아무것도 집착하지 않는 음악이죠. 그래서 제가 아웃 오브 아프리카 이거를 딱 보고 비행기를 타는 장면과 훨훨 날아다니는 레드포드와 마지막에 죽잖아요. 와, 그래서 이 영화도 대단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솔직히 내 잘난 척은 아니지만 내 정도로 음악을 느끼구나. 예. 거의 그 레벨이 제가 봤을 때 지휘자 레벨이거든요. 예. 제가 불멸의 연인에서도 음악에서 그런 걸 느꼈는데 이 사람은 다 알아요. 번스타인 정도 되는 세계 최고의 그 모든 주관적인 감정에서 최고도로 느끼는 거, 이 사람들은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도 천재고. 왜냐하면 이때 당시 빈필이 번스타인하고 말로 10개를 다 했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당시 빈필이 지금. 그러니까 이 피터 슈미들이라는 이 슈퍼스타 아닌 그냥 단원 중에 수석 단원을 제가 봤을 때 군기가 딱 들어보잖아요. 그죠? 눈치 계속 보고. 이 사람 되게 꼬장꼬장해요. 저번에 호세 까레라스 봤잖아요. 그런 슈퍼스타가 지 앞에서 말 안 들으면 바로 머럭하고 막 쫓겨내는 스타일이에요. 이 사람 꼬장꼬장해요. 이런 사람들은 천재기 때문에 다 잘해요. 이 사람 작곡도 잘하고 지휘도 잘하고 피아노도 잘 치고. 요까지가 모차르트 마지막 음악인데 사막장에서 역시 지상으로 내려오는데 왠지 이것도 동요처럼 느껴지지만 이거는 사막장이 좀 좋아요. 제가 감동 먹는 게 번스타인이 이렇게 진지한 모습을 잘 못 봤거든요. 이 사람 좀 오버하는 스타일인데 굉장히 숙연하죠. 근데 이 악장 이 선율을 라말로프 피아노 해주고 2번에서 라말로프가 원동을 많이 했다는 생각이에요. 아, 선생님 개인적으로요? 아, 그 안에 대해서 선율이나 피아노 분위기를 피아노 해주고 감주곡에 그런 느낌 가질 수 있겠네요.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해요. 라마니노프 탐닝을 하네요. 왜냐하면 라마니노프 2번이 라마니노프 피아노 1번 쓰고 비평가인데 혹평을 들어가지고 얘가 트라우마 정신병까지 있었어요. 자살까지. 근데 자기가 이제 그 어떤 정신박사의 어떤 그 관리를 받으면서 자신감을 주는 그 박사, 킬 박사가 있어요. 예, 네, 힐 박사죠. 그래서 선생님 말이 어느 정도 맞다는 느낌도 바로 그런 2악장의 모차르트에 좋았던 거를 자기 나름대로 그 시대와 꾸밀죠. 예. 네. 제가 볼 때 라마니노프 그때 아마 마약 같은 그런 힐링되는 성분을 맞았을 거예요. 그래서 음악을 들어보면은 굉장히 몽환적이에요. 왜냐하면 아플 때 전부 감기약도 마약이 들어가잖아요. 자는 거. 그런 치료를, 약물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꿈의적인 환각적인 증상이 2번에 있거든요. 2악장에. 그래서 그거랑
이 천상이 아니야라. 그죠?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네. 자, 자세히 들어볼게요. 저도 그런 느낌이 살짝 들긴 하네요. 뭔가 부유하는 듯한 거죠? 네. 그런 힐링되는 느낌이. 요게 네. 조금 더 밝죠? 왜냐하면 모차르트는 이제 떠나기 때문에 어떠한 집착도 욕망도 없는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근데 라마노프는 뭔가 꿈이 있고, 네. 그 광활한 러시아의 좀 그런 느낌이 있었죠. 이 악장에는. 좀 약간 슬픔이 있었죠. 비애 같은 느낌. 이 비애가 없어. 지금 이 이악장하고 비교했을 때. 얘는 지금 이 이악장인데 비애가 없어요. 완전 놓고 별로. 그게 하늘의 음악인 거예요. 그냥. 내려놓고 가는. 라마노프는 그런데 그게 분명히 자기 비극이 있었던 거예요. 1악장 때문에 자살까지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번이 그렇게 최고의 히트곡이 되어버린 거죠. 자, 3악장. 동료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 작품이 되죠. 클라리넷 협주. 거의 공식적인 마지막 작품이에요, 이게. 론도 알레그로. 근데 이것도 저는 슬퍼요. 반음계 불협 나왔죠. 네. 어두운 분위기.
어두운 음악. 마지막 동요로 끝내죠. 자, 이제 오케스트라 이제 날아갑니다. 오케스트라 투티. 자, 론도. 코다. 들어보세요. 아마데우스 영화 처음 시작할 때 나오는 음악인데 25번이죠. 교향곡. 빈필이라서 한번 들어보세요. 빈필 소리가 너무 좋죠.
이게 그 번스타인이 말러를 이제 빈피라고 했는데 말러 딱 치면 뭐 2번, 9번, 여기 쭉 8번 다 빈필이에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개인적으로 저는 베를린보다 빈필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말러를 세상에 알린 사람이 번스타인이죠. 그리고 이게 바로 빈필이라는 거죠. 그 전곡을 다 했잖아요. 그 앨범이 있죠. 저한테 있고 우리 선생님 그 디스크 사신 분들한테 다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다 한 그 팀이 아까 그걸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 87년도, 그죠? 이거는 뭐 70년대 이런 걸 다 했단 말이에요. 말러를. 이 어려운 말러를 빈필과 다 끝내고, 말러를 세상에 최고의 교향곡으로 알린 사람이 번스타인이잖아요. 이 빈필과 그러니까 모차르트를 한 거니까 얼마나 그 팀워크 좋겠어요. 시간을 이제 시간 자 공격을 하고 박수 치죠. 바로 안 치, 바로 치면은 요거도 먹기 때문에 왜냐 한 시간 반 연주했잖아요. 말러가 한 시간 40분, 한 시간 반 이런 곡들이거든요. 이런 팀하고 지금 모차르트라 그거 했단 말이죠. 이게 처음에 딱 시작할 때가 이 트레몰로 있죠. 이때가 전성기 때인데 이걸 제가 좀 즉흥적으로 좀 한 건데. 이게 이제 베를린 피를 능가하는 거죠. 이미 이때는 카라얀은 이제 거의 돌아가실 때쯤 된 거고, 카라얀이 87년도에 죽고 이 사람이 90년도에 죽어요.
근데 이 사람이 10살 어리죠, 카네안보다. 그래서 이 번스타인은 70살에 죽어요. 근데 하루에 담배 5갑씩 폈어요. 선생님 술 먹는 게 전혀 걱정이 안 되는 게 하루에 양주 한 병씩 먹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체력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종교곡도 예레미야 같은 것도 쓰고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도 쓰고 여자도 사귀고 결혼도 하고 애도 놓고 지휘도 하고 피아노 치고 하버드 대학교 나왔어요. 팔방미인이에요. 팔방미인. 얼굴도 잘생겼죠. 이 사람이 말러를 왜 대했냐면은 말러의 아내인 알마 신들러 그죠? 그 사람이 나이가 이 사람보다 많잖아요. 그 사람이 이 번스타인을 너무 이뻐한 거예요. 애 잘생겼지, 똑똑하지, 음악 잘하지, 감각 좋지. 그러니까 다 풀어준 거예요. 자기 남편 이야기를. 그 이해가 안 할 수가 없죠. 그 중간에 이제 브루노 발트라는 또 말러 제자가 있었는데 예, 번스타인을 또 귀엽게 봤겠죠. 예. 이 사람 러시아계 동방 유대인이잖아요. 번스타인이. 이때 처음 시작하는 게 나중에 말로 한번 할 수도 있지만 2학 그 2번 처음 시작할 때 트레몰로 있죠. 이 카리스마가 말로는 뭐 엄청난 곡들이죠. 베토벤보다 좋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훨씬 어렵고 좋습니다. 베토벤보다 대중적으로는 베토벤이 좋죠. 잠 들어보세요. 처음에 트레몰로로 시작을 하죠. 트레몰로. 얘들 지금 칼이죠, 칼, 군대. 됐죠. 뒷부분만 볼게요, 이제 영화. 자, 이제 영화 마지막 10분만 보고 끝낼게요. 아까 6까지 봤군요. 마지막 10분. 이제 로봇 레드포드가 이제 죽게 되겠죠. 이 여자도 이제 덴마크로 가야 되고 헤어지는 그런 이제. 근데 이 여자가 남자한테 마음이 좀 있잖아요. 얘는 자유인이고.
아직 한 번씩 들어간다. 금요일에 보자고. 비행기 타고 갔죠? 남편 들어오고 짐을 싸고 불에 타서 비행기에 불이 붙었네요. 나 그 죽은 얘기 하는 거죠. 로버트 레드포드.
Why did they send you? I thought I should. 그럼 그때 같이 타고 왔으면 같이 죽었잖아, 그죠? Medford가 이제 여기 놀던 언덕에 묻어줬습니다. 이제 모두 죽고 마지막에 힘이 단 중으로 사람들이 모두. 이제 이별도 하고 덴마크로 이제 가는 길에 네, 이 마지막 장면. A nun has come there and stood or lain on the grave for a long time. After he went away, the ground round the grave was leveled out into a sort of terrace. I suppose that the level place makes a good site for. From there they have a view over the plain and the cattle and game on it. Dennis will like that. I must remember to tell him. 이 작가 나오죠. 1934년도 처음으로 발행된 그 책. 메릴 스트립 로버트 레드포드.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힐링이죠. 난 음악 듣다 힐링이. 근데 내 기억이 안 나는데 성태는 로망이었죠. 아, 그 주인공이 성태를 좋아했을 거. 그러니까 그 이 여자가 그때 당시 이제 성태가 많이 걸렸는데. 그 남자에 의해서 성병이 걸린 거야. 네. 남편. 네. 남편이 남편이 다 봐요. 네. 네. 남편한테 올만 거야. 네. 브릭슨. 네. 브릭슨. 그 남녀 나쁜 놈이죠. 그때 성병 치료하는 약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예? 남편이 와가지고 그 죽었다는 소식 전하고 막 도움이 안 되는 스타일. 그죠? 아주 영광한 사람이네, 그러잖아. 지금 네가 나타나. 진짜 영광한 사람. 그러니까, 눈치가 없는 건데. 아, 진짜 영광한. 로버트 레드포드가 위대한 개츠비도 했잖아요. 원래 위대한 개츠비는 로버트 레드포드야. 요즘에 디카프리오가 하는데. 근데 저 English 시험 다하고 설정이 너무 똑같아요. 너무 똑같아요. 설명하고. 네. 설명 너무 뭐야, 아주 빵빵이야. 불에 타서 죽는 거랑 똑같아요. 네, 맹기하고 뭐. 마지막은요, 프라이 범도 비슷해요. 춤추면서 프라이 범도 둘 다 죽잖아요. 다니엘 데이 루이스하고 줄리엣 비노시 나오는 거. 프라이 범도 참 음악으로 좋죠. 그러니까. 이 80년대 영화가 너무 좋은 거야. 다 80년대 영화야. 네. 와. 클래식 음악도 전성기 때가 클래식은 70년대. 우리 쌤들 집에 가면 이제 카라얀 그 판 있잖아요. 레코드판. 그런 거. 70년대. 그때가 제일 전성기. 지금 저 영화에 나오는 저장소가 뭐 골프장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아, 요즘에요? 네, 그럼 참 들어가세요. 네. 선배님 얘기 들었어요. 네. 케냐 가요? 네. 아! 케냐. 네, 저 들어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거 몇 년 전에 그 얘기 나왔죠. 네.
그래서 신문에서 나온 거 그냥 누가 먹었나요? 맞아요, 맞아요. 와, 이 떡은 진짜 손이 가요, 손이 가. 근데 멈추지가. 어머니 아, 요거 맞다. 저희만 생각이 안 났어요. 선생님 고마워요. 요거만 갖다 드려요. 아, 그래서 선생님 어머니 갖다 드리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응, 이거 제가 다 먹었네. 요거만 갖다 드려요. 아니, 엄마가 떡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게 코롱 그랬죠? 예, 예. 코롱 떡지. 아. 보성 아파트. 보성 어디 보성이에요? 보성 아파트 맞으시네. 보성이 어디 보성이죠? 동아마트. 아, 그쪽 동아마트 쪽이야. 와, 그 동네에 좀 맛집이 많네요, 그죠? 화산상가. 맞다, 그 동네가 전통적으로 좀, 그죠? 호박떡이에요? 아. 원래 호박떡이 메인인데, 아니, 이건 사먹으면 진짜 맛있네. 아니, 식감이 쫄깃해가지고, 계속 먹게 되네. 이거는 떡 먹고, 빵 먹고 해갖고, 개구리인데, 커피만 마시는 거예요, 우리 나무지에서. 네, 커피 맛이 되고, 뭐. 배가 좀 부르긴 하네. 맞아, 생각좀 배불러요. 그 위에 배경 음악으로 네. 모차르트 저희 네. 그 프랑스 해주올로 노래했을까요? 이제 아우르비 아프리카의 네. 그러니까 이제 감독이죠. 네. 감독이 왜 모차르트 음악으로 되겠을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네. 그 죽음하고 네, 그러니까 죽음. 죽음이 동일선상에 있잖아요. 모차르트의 그 유적이거든요. 클라리넷 쪽이 그 유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자유 있죠. 모차르트처럼 레드포드도 굉장히 자유롭게 죽었어요. 절대 결혼하는 거 좋아하지만 싫어했잖아요. 자연과 함께 있고 소유하지 않고 내려놓고 가는 이 악자는 너무 비슷한 거예요. 아, 자유, 자연, 힐링, 내려놓음 이런 게 다 동일선상이에요. 이게 있기 때문에 확 오죠. 죽음하고. 늦게가 죽음을 했는데. 케빈 코스터. 예. 그것도 뭐 자연을 바탕으로. 인디안 되는 거. 가슴이 시원하잖아. 네, 맞아요. 좀 씻고 죽겠네. 무대가 배경이 크니까. 좀 씻고도 못 죽겠네. 그리고 영상도 너무 좋잖아요. 케냐 영상.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아프리카는 부담스럽고 몽골 초원에 가고 싶더라고. 몽골 있잖아요. 시원해. 그 초원 있죠. 와, 초원 쫙 펼쳐지면. 아니 저는 오늘 인스타에 그 주름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진짜 멋있는 사람이에요. 휴머니즘이에요, 저 사람이. 이렇게 얼굴이 다 진짜 쪼글쪼글하잖아. 근데 그 주름이 너무 멋있게 느껴져가지고 진짜 나도 이렇게 쪼글쪼글해서 멋있게 멋있어. 그러니까 주름이 멋있어, 성분이